81.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인생은 예측 불허. 이게 무슨 일이래? 입니다. 너무 예측 불허. 너무 화가 났어요. 진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 그럼 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거 가능한 얘기예요? 오피셜로 팩트체크, 내피셜로 취향저격, BTV반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쫀쫀하게 분석하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신박하게 리드하는 크리에이터 리드무비 김종길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인생은 예측 불허. 이게 무슨 일이래? 입니다. 정말 이게 살다 보니까요, 인생이 제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같아요. 심지어 마늘과 쑥을 먹어서 남자가 된 곰의 이야기를 다룬 웅나미를 첫 번째로 소개할게요. 스페셜하고 특별한 게스트를 제가 모셔왔습니다. 3, 2, 1. 저것은 사람인가 곰인가? 이름 나 웅남, 나이 25. 전직 경찰!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고 곰에서 사람이 된 후 경찰로 자란 웅나미와 조폭의 손에 키워진 웅부기의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왜 줄거리만 들어도 감이 딱 오죠? 네. 단군 신화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재해석한 이야기입니다. 개그맨 박성광 씨가 감독을 맡아 화제가 된 작품이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나 싶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시사회 때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초반에 나왔었던 사실 애니메이션 때문에 설정이 몰입이 빨리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노력을 했죠. 어, 뭐죠? 제 애착이. 애착 인형 가방. 야. 요즘 뉴진스 덕분에 유행이 돼. 와,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질 수 없다. 나는 누진세. 이런 생각 자체가 예측 불허인데요. 이 소품도 예측 불허고. 혹시 웅남이는 인간이 됐지만 곰의 특성과 습성을 그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식사 전에 코를 벌렁거리면서 냄새를 맡거나 고분벌만 단숨에 먹어 치우고요. 맞아. 겨울잠을 자려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왜한테 이딴 걸 왜 만들어줘? 침대 있는데. 나 죽기 전까지 겨울잠은 없어. 엄마의 물세를 번번이 맞으면서 겨울잠 자는데 실패하기도 합니다. 엄마는 이 곰의 습성을 자꾸만 없애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저는 이 영화를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박성웅에 의한, 박성웅을 위한 박성웅의 영화다라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40대처럼 보이는 25살이라는 설정도 박성웅 형님이라서 가능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상한 점이 나이가 25세입니다. 25? 25? 그리고 이 곰 특성 연기를 할 때는 정말 세심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 벌집을 따는 연기도 그렇고 트럭을 한 손으로 드는 연기도 그렇고. 실제로 곰 다큐멘터리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현장에서 표현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았었다고 해요. 이야, 또 보이자는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이 노안 연기뿐만 아니라 박성우 씨의 1인 2역 연기가 관전 포인트죠. 극중 쌍둥이 웅남이와 웅부기 역 둘 다 맡은 건데요. 네. 전직 경찰이지만 현재 동네 백수인 웅남이는 공격성 제로의 아주 순진무구한 인물이고요. 어따 대가리를 쪼개 글씨를 골에다가 새겨버릴란께 같은 놈아! 뭐야 반대로 웅부기는 이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공격성 100%의 인물이죠. 오, 눈빛부터. 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액션 표현도 굉장히 네. 다릅니다. 웅남이는 기술적이진 않지만 힘이 장사고요. 네. 웅부기는 아주 파워풀하면서 정갈한 액션을 보여주죠. 저는 이 지하 주차장 액션씬이 기억에 남는데, 이 지하 주차장 액션씬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 생각보다 꽤 커요. 네. 그 차량이요, 8대를 때려 부셨다고 하는데 오. 저는 이 장면 굉장히 그 인상 깊게 봤거든요. 이 장면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에는 그 신스틸러들의 대활약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동갑내기 친구 말봉이 역에 우리 오션의 식구죠. 이희경 배우. 영성도 갈 거면 다 죽이고 가라. 어? 갈 거면 나 그냥 다. 아!
옹남이 엄마와 아빠 역으로 나온 염혜란 씨와 오달수 씨의 찰떡 케미도 아주 재미가 있었죠. 네. 옹남이 많이 먹어. 나 고쳐서 잘린 놈이야. 어이구 그 새끼야. 어이 깜짝이야. 얘가 아직 어린데. 얘가 지금 애처럼 보여? 내 눈에는 고등학생으로 보인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 시끄러워 아니야. 이렇게 웃기고 싸우는 장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측 불가의 아주 감동도 감촉팀인데요. 웅남의 가족을 보고 심경이 변화한 웅북은 바다에 뛰어들어서는 웅남이 가지고 있던 이 바이러스 가방을 뺏어서 자신이 대신 희생하려는 듯 이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마치 아, 너라도 살아, 너라도 살려드릴게 하는 그런 듯한 눈빛으로 손짓을 해냅니다. 박성웅 씨는 사실 수중 촬영할 때 너무너무 힘든 장면이기도 했었다고 해요. 수트를 입고 구두를 신으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납을 채워주더라고요. 속에다가 가라앉죠.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콧소리 후에 바로 무대로 올라오지를 못하니까 꿀떡꿀떡 물을 먹어가면서 연기를 해야 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시는 내가 수중 촬영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배우들이 이렇게 힘들수록 우리 관객들은 너무 멋있는 장면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객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웃음, 액션, 감동, 그리고 이렇게 생고생까지 모두 준비한 영화입니다. 따끈따끈한 신작이니까요. 오션에서 꼭 챙겨보셔. 정아 씨는 인생이 예측 불허다. 아, 이걸 딱 느끼는 순간이 언제였어요? 어제였어요. 어제? 제가 어제, 네. 여러분, 어제 치과에 갔습니다. 근데 사랑니가 썩어 있다는 거예요. 썩어 있다라는 게 뭡니까? 치료비가 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치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진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너무 억울해. 종기 씨는 또 예측 불허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었나요? 저는 뭐 지금 2020년 7월 이후부터 매일매일 예측 불허죠. 왜 7월 이후예요? 7월이 바로 저희 딸이 태어난 그 탄생 시기인데, 그 예쁜 딸. 네, 그 예쁜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계속 예측 불허의 순간이 지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래서 가져온 오늘의 두 번째 영화는요. 이 엄마가 된 순간부터 예측 불허의 터널로 빨려 들어간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로스트 로터입니다. 궁금하다. 이 영화는 그리스로 혼자 휴가를 온 대학 교수 레다가 해변에서 어린 딸과 함께 있는 젊은 엄마 니나를 알게 되는데요. 엘레이나! 엘레이나! That's our water gun. 어느 날 니나의 딸이 없어지면서 문득 자신의 옛 기억이 떠오르죠. 비앙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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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요. 지금 딸을 정말 잘 키워주고 있는 아내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앞으로는 아내에게 개인 시간을 더 많이 보장해 줘야겠다. 제가 뭐 아이를 혼자 돌보는 날도 좀 많이 가지고 착한 생각을 했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육아하는 가정에 꼭 보급해야 하는 영화입니다. 네. 예. 이 작품은 나폴리 4부작의 첫 번째 작품 나의 눈부신 친구로 전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켰던 베스트셀러 작가 엘레나 페란테의 이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인데요. 제작 비하인드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이 영화의 감독이 다크나이트, 화이트 하우스 다운에서 열연한 배우 매기 질렌할, 그러니까 제이크 질렌할의 누나이기도 네. 하죠. 그녀가 이 책을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요. 직접 출판사와 그리고 작가에게 저작권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너무 대단하죠. 그런데 이 엘레나 페란테 작가가요.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고 해요. 이 영화의 연출은 무조건 매기 질레날, 그러니까 당신이 해야 한다라는 이 원작자의 조건 덕분에 매기 질레날은 각본을 쓰고 연출도 직접 맡았다고 해요. 첫 연출작인데도 작품성이 훌륭해서 2021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어요. 사실 여성이 엄마가 되면서 겪는 변화를 소재로 뭐 임신, 출산, 육아, 가사 이렇게 이어지는 이 고충을 리얼하게 펼쳐낸 영화들은 꽤 있었습니다. 맞아요. 샤를리즈 테론 주연의 뭐 툴리나 틸다 스윈튼 주연의 뭐 케빈에 대하여, 뭐 프랑스 영화 중에 해피 이벤트라는 영화도 있고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는 뭐 82년생 김지영, 뭐 저희가 얼마 전에 다뤘던 뭐 첫 번째 아이, 뭐 네. 그전에 아이 뭐 이런 영화들도 있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로스트 도터는요, 이런 기존 영화들하고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레다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모성이라는 게 엄마만 되면은 뭐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보내는 평범한 일상도 이 자체로도 모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해야 하는 이 엄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I'm on holiday. I'm looking out over the most... Okay. I love you too. Bye. You know, the bits I find most beautiful about them are the bits that are alien to me. So I don't hav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at. 저도 엄마를 다룬 영화들과 이 영화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이 다른 작품들이 뭐 육아 가사로 인해서 자신의 꿈이나 일을 포기하는 엄마의 어떤 사회적인 모습 이런 모습에 집중을 한다면 네. 이 영화는 아주 개인의 사사로운 욕구마저 엄마라는 이름을 감추어야 하는 이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 레다가 엄마가 된 이후부터는 어떤 성욕도 자유롭게 해소할 수 없어서 네. 결국엔 이제 불륜까지 저지르게 되잖아요. 아이고, it looks like you're married. So you'll have to start this. 제가 막 불륜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불륜하면 안 되겠죠. 예, 예. 네, 어쨌든 결혼이라는 약속 안에서 이렇게 잘 지내면 좋은데 네. 불륜까지 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네. 그 감정만큼은 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네. 기본 욕구이지만 네, 그렇죠. 여기까지. 뭐야? 포장 안 해? 내 거 포장 안 해주는 거야? 네, 저는 네. 이 매기 질레날 감독이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캐스팅이었어요. 네. 중년의 레다 역을 맡은 주인공 올리비아 콜맨은요. 표정, 행동, 대사 모두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연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몰입감을 유지를 하는데요. You were talking about your daughters and then something happened. I left. I abandoned them and I didn't see them for 3 years. You didn't see your children for 3 years? No. What did it feel like without them? Amazing. 젊은 레다 역의 제시 버클리 역시 지지 않습니다. 이 엄마가 되면서 겪는 감정의 변화를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해서 와 진짜 이런 것이 엄마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Don't you dare ever again, Bianca. Don't hit mama. I don't want to see you right now. I don't want to see you right now. 이 제시 버클리 연기는 이제 저희 집에서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그쪽에서 남편이 업무 때문에 이 통화를 하고 있어서 우는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니까 결국 레다 가서 돌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Mama, please can you kiss it? Kiss it. Please. 아, 이 장면 보고 저희 집에서 그 봤었던 그 장면 그대로 찍어간 줄 알았어 정말. 전국의 모든 아빠들이요, 이 영화를 꼭 보십시오. 운명의 짝을 만나는 것도 인생에서 가장 예측 불허한 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영화 6번 칸인데요. 이 영화는 2021년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입니다. Очень приятно. Здравствуйте. А на завтра уезжает из Москвы. Мурманскую область смотреть на петроглифы. Ирина все время говорит о петроглифах. Не только я, тут уже этим впечатлилась. 연인과 고대 암각화를 보기 위해서 러시아 북서부 항구 도시 무르만스크 여행을 계획한 라우라입니다. 하지만 연인의 갑작스러운 여행 취소로 혼자 기차에 탑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남성 료화를 만나게 되죠. паспорта свои приготовьте. Оба до Мурманска. Счастливого пути. 이 영화는 끝이 보이는 사랑을 내려놓고 새로 만난 인연과 어떻게 감정이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뭐 말이 좋아서 사랑을 내려놓는 과정이지 이거 쉽게 말해서 요즘 환승연애 이런 거 아닐까요? 이게 어떤 분들은 환승연애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썸 전의 단계 혹은 그냥 관계로 네. 보시는 분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라우라는 혼자 여행길에 오르고 기차 여행에서 새로운 사람 료화를 만납니다. Такая серьезная всегда. Спасибо. Не знаю. Ну, ты до Мурманска, да, значит? Я еду, чтобы увидеть петроглифы.
корабль в жопу мира, чтобы посмотреть. Охренеть. 이 설정으로만 보면 생각나는 영화 있지 않아요? 그렇죠. 뭐 비포 선라이즈, 뭐 이터널 선샤인 이런 영화들. 맞아요. 네. 사실 이 영화 러시아판 비포 선라이즈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이 소문을 듣고 본 분들이 적잖이 당황한 영화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아련하고 낭만적인 영화는 아닙니다. 비포 선라이즈의 그 스윗한 제시 있죠? 네. 그 스윗한 제시는 어디 가고 류하라는 그 담배 막 뻑뻑 피고 술 마시는 그 야생 불곰이 떡 앉아있어요. Давай, колись, что ты делаешь в этом поезде? Пиздой торговать поехала? Что такое? Не понимаю. Продаешь? Письку? Спасибо. 보통 로맨스 영화에서의 남주는 이 정도로 막 개차는 아니거든요. 네. 너무 저도 보면서도 너무 불편해가지고. 너무 사포 같은 남자예요. 네. 저는 전혀 남주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나도 조연인 줄 알았잖아. 네. 악당인 줄 알았어. Я не могу ехать в этом купе. Я не могу там. Как ты можешь? Точно. 그런데 종점인 무르만스크까지 이 남자랑 가야 한다고 하니까 몇 방 며칠 꼼짝없이 한 공간에서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사람은 역시 겪어봐야지 압니다. 조금씩 말을 타서 대화를 해보니까 또 그렇게 나쁜 남자 같지는 않은 거예요. 점점 마음이 통합니다. Моего парня зовут Ирина. Она самый прекрасный человек, кого я знаю. Честно говоря, я только скучаю, как она смотрела на меня. Клёво. 그러면서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요. 같이 이 안과카를 보러 간 라우라가 류화와 함께 이 눈밭을 막 뒹굴면서 노는 씬 있잖아요. 네. 그 비하인드가 있어요. 의도치 않게 이게 날씨 때문에 생긴 씬이라는 거예요. 막 몰아치는 눈보라가 너무 장관이라서 감독이 즉석에서 대본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야, 영화는 전반적으로 담담하게 그려졌지만 아주 깨알 재미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핀란드어로 사랑해를 연먹어로 알고 있는 이 루아의 네. 모습도 귀엽죠. Как будет по-фински? Значит, я тебя люблю. Хайста витту. Хайста витту. Это отключено. 그리고 90년대를 상징하는 캠코더, 워크맨, 공중전화와 같은 소품들로 아날로그 감성까지 느낄 수 있으니까 매력적이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볼거리를 감상하고 싶은 우리 관객분들에게 6번 칸을 강추하겠습니다. 인생은 정말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르는 일이라는 걸 이 영화를 보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마지막 영화 해피댄싱입니다. 오랜 세월 경찰인 남편 마이크를 내조하면서 살아온 노년의 여성 산드라가 남편의 불륜 현장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What the hell's going on? We were just... How could you do this to me? You're supposed to be my friend. We even took you to the palace. I didn't mean for this to happen, Sandra. 시리에 빠져 지내다가 언니 비프의 제안으로 댄스 수업에 참가하면서 그동안 잊고 지낸 삶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찾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노년 세대의 인물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서 사실 공감할 만한 포인트가 좀 적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제가 강추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노익장 코미디가 분명히 있고요. 또 춤이 소재인 만큼 퍼포먼스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보고 듣는 재미가 무조건 있어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아주 진한 여운도 느껴지면서 그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너무 영화가 좋아.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좋아. 이 영화의 장점은 사회적 편견을 깨뜨린다는 것에도 있습니다. Thank you, Prue. I really must get around to buying one of these. Why? When you can just borrow other people's. 아니 휴대폰 한번 빌려주고 왜 저렇게 쏘아붙여? 맞아. 라고 생각이 들었던데. What's wrong with her? We had a thing once. Didn't last. You bring both ways? Sure, sometimes. You should try it. Doubles your chances on Saturday night.
뭔가 이게 퀴어, 뭐 동성애에 관련된 소재의 영화들은 젊은 이 인물들이 뭔가 주인공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제 노년의 이제 할머니가 양성애자라고 하니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충격이 되게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난 너무 재밌었어. 네. 또 찰리가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내를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장면.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죠. Maybe it's better for Lily if I don't come anymore. Daniela. 이 장면 너무 슬프지 않아요? 네, 이 장면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편견을 깨뜨린 그런 맞아. 장면이었는데요. 더 슬픈 건 이 찰리가요. 이 보트에서 술 한 잔과 함께 마음을 추스르는 장면이 나와요. Absolutely nothing. Nothing I can do. Fix. 하지만 영화 제목이 해피댄싱이죠.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뭐다? 인생은 예측 불허다. 그래서 영화 속의 유쾌하고 인상적인 장면도 아주 많습니다. 노년의 남녀 사이에도 설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 찰리와 산드라의 첫 커플 댄스 씬. 아, we made it. 두 배우의 연기가 아주 훌륭해서 아 보는 저까지도 막 설레더라고요. 그게 노년 되면 저런 또 설렘이 있나 봐요. 맞아. 그리고 초반에 이 산드라의 남편 마이크의 불륜에 분노를 막 하다가 이 시원한 사이다 장면이 나오니까 막 속이 막 뻥 뚫리는 거예요. 네. 특히 산드라와 비프가 마이크의 트로피를 막 분쇄기에 넣고 갈아버리는 장면 있잖아요. How did that make you feel? Well, I was gonna say better than s**t, but it's been so long I forgot what it's like. 한편으로 난 솔직히 저게 갈리는구나 싶긴 했어. 제가 제일 통쾌했던 건 산드라가 술집에 갔다가 마이크와 불륜녀를 마주치는데 이때 불륜녀가 정식 부인인 척하자 산드라가 일갈을 날리죠. Home maker more like. You may look as if you're in some washing powder commercial, but underneath you'll always be a grubby little. Come on, Pamela, let's go. Come on, get him up. 그리고 무엇보다 댄스 퍼포먼스 장면도 압권인데요. 이 후반부 로마 공연 때는 칼군무를 막 소화하고 좀 더 자유롭고 활발한 댄스들이 마구 나옵니다. 배우분들이 얼마나 연습을 하고 호흡을 맞췄는지 그 열정이 다 느껴지는 장면이니까요. 꼭 영화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최고다우션, 인생은 예측 불허, 이게 뭔 일이래? 를 주제로 신박한 소재의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저 기자 최정아가 뽑은 오늘의 원픽 추천작은 아는 맛, 몰랐던 맛, 박성웅의 1인 2역, 웅남이. 크리에이터 리드무비 김종길이 뽑은 오늘의 원픽 추천작은 엄마이기 전에 여성, 여성이기 전에 인간이기에 이해하는 지점들, 로스트 도터입니다.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 바다 오션에서 자신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미리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 매력 속에 통당 다녀오셔.